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지? 아휴, 벌써 오후 2시잖아? 너무 늦게까지 잤네. 물이나 마셔야겠다. 맛있는 요리 냄새가 나네. 어? 아니, 여보 일어났어요? 아니, 곤이 자길래 일부러 안 깨웠어요. 아니, 점심 준비 곧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요. 근데 여보,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 오늘 무슨 날이야? 어? 아니, 잊었어요? 오늘 저녁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저녁 메뉴 재료 미리 손질 좀 해두느라 좀 집이 어지럽게 됐어요. 아, 그랬었지? 아이, 그런 걸 깜빡하면 어떡해요, 여보도 참. 요새 일이 바빠서 그런지 이것저것 깜빡깜빡하네. 그래요. 아, 배고프죠? 벌써 점심시간인데 얼른 앉아요, 여기. 아, 여기 좀 있어요. 아이, 얼른 앉아서 밥 먹어. 근데 오빠는 왜 안 내려와? 방에 오빠 없던데? 난 오빠가 방에 없길래 벌써 거실로 내려온 줄 알았지. 방에 없다고? 안방에도 없던데?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잠깐 아침에 깼을 때 오빠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렸어. 뭐? 대체 어디 간 거지? 오빠 친구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나갔을 리도 없고. 설마 오빠 가출한 거 아니야? 가출이라니? 아니 왜?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김리아, 게임 그만하고 내려와서 밥 먹어! 리아야, 밥 먹으라니까! 나 지금 내려가요. 빨리! 어휴, 누구 닮았길래 저렇게 게임을 좋아할까? 딱 보면 몰라. 아빠잖아, 아빠. 할아버지가 그랬어. 아빠도 어릴 적에 오락실 다닌다고 학교 빼먹고 그런 거. 아우, 아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아유, 중요한 순간이고 뭐고. 앉아서 저녁이나 먹어. 자, 여기. 와, 오늘 저녁은 칼국수네. 맛있겠다. 야. 그래, 많이 먹어, 요리야. 당신도 많이 먹어요. 리아도 많이 먹고.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얼큰하는구나, 이거. 그쵸. 오늘따라 칼국수가 얼큰하게 잘 됐네. 그렇잖아요. 맛있다.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네요. 근데 리아는 왜 안 먹고 밥만 쳐다보고 있어? 엄마, 왜 나는 항상 밥이 당근이에요? 어? 1년 365일 하루하루 매번 끼니 때마다 제 맘은 왜 당근이냐고요? 아이, 그거야. 네가 전에 당근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전 그런 적 없어요. 당근이 너무 좋다고 하던 건 요루루 아니에요? 에? 얘 토끼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옛날에 내 당근 엄청 먹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 그런가? 아이, 그럼 엄마가 요루랑 리아랑 헷갈렸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맛있다. 아니, 그래, 뭐 그렇게 뭐 결국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기분 상해 할 거야. 밥이나 먹어.
정말 정말 너무하세요. 어? 어? 응? 야 요루루 뭐 이런 걸로 기분 상해하고 그러냐고? 네가 1년 365일 당근을 안 먹어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가만 보면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참 관심 없는 거 알아요? 저번에 내 옷이라면서 사온 옷도 요루루 사이즈였고 맨날 요루루 푸딩만 사주고. 아니 내 거라고 사줘도 오빠가 다 먹잖아. 그래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정말 정말 다들 너무하세요. 그러고 보니 아니, 그런 일이 있었지? 맞다. 리아 이 녀석 어제 일로 맘 상해서 정말 집 나간 거 아니야? 요루가 3층에 올라갔던 시간이 몇 시쯤이야? 오전 6시쯤? 지금이 오후 2시니까 그때부터 집에 없었던 거면 벌써 8시간째 사라진 거잖아! 진정해 여보!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고! 그래, 일단 근처 경찰서부터 가보자. 오빠가 길 잃어서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럼 요 근처 경찰서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리아야, 엄마가 미안해. 아이고, 여보. 진정하고 우선 요루루 말대로 경찰서부터 가보자고. 리아야. 아이고, 리아, 이 녀석. 죄송해요. 아유, 우리 리아가 어디서 배를 꿈치하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여보, 아이 괜찮을 거야. 리아는 괜찮을 거야. 빨리 가보자고. 아이고. 엄마는 못 산다. 리아 없이 못 살아. 엄마 콱 집어버릴 거야. 아 여보 저기 차 온다. 차 와. 빨리 일어나. 알았어요. 리아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아이 그 없어. 그런 일 없어. 빨리 들어가자고. 괜찮을 거야 엄마. 엄마. 다들 왜 경찰서 앞에 있어? 드디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왜 이래? 엄마가 미안해! 리아 너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그렇게 가출해버리면 어떡하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그래 오빠! 오빠 때문에 얼마나 놀랐다고!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땐 정말 혼쭐을 내줄 거니까. 아니 잠깐. 아니 다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린? 엄마가 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기억 안 나요? 아까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엄청 좋은 걸. 오전 5시면 너무 일찍인가? 뭐 어때?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를 잡는다고 하잖아. 하. 그나저나 배고프네. 어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해서 그런가? 엄마한테 살짝 뭐 없냐고 물어봐야겠다. 엄마. 나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어제 먹고 잤잖아 저녁에. 그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I'm hungry. 지금 몇 시인데? 다 5시요. 5시밖에 안 됐잖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제 일찍 자서 그런가?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 아니면은 리아야. 할머니 댁에 가 있던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시잖아. 어차피 오늘 저녁에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가 있어. 알겠어요. 택시 타고 가도 되죠? 저기 서랍장에 엄마 돈 있으니까 그거 꺼내가. 얼마 있는지도 아니까 만 원만 꺼내가야 된다. 야, 루루루. 나 지금 그랜마들 댁에 갈 건데 너도 갈래? 네, 잘 거야. 아이, 그래 알았어. 아이, 뭐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나이. 그랬었지. 아니, 너무 잠결이어서 잊고 있었네. 나도 까먹고 있었어. 나도.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까먹어.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져요. 관심 좀. 워낙 오빠가 존재감이 없잖아. 그쵸 엄마 아빠? 그럼. 그러니까. 다들 너무하세요. 진짜 가출할 거예요. 아, 리아 미안해. 아, 집에 그래.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그래. 아. 리아야, 오늘은 저녁 뭐 먹을래? 아이씨, 맛있는 걸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저녁은 당근탕. 아, 저 갈게요.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